아, 계란 어떻게 하겠어? 어? 계란 무슨... 까먹었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까먹었어요? 어. 아, 근데 그때는 왜 윤석열한테 계란을 던지려고 그랬던 거야?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두 개 갖고 있어.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윤석열아! 너 죽을래? 진심한 말 알고 싶어.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주무기관이었잖아. 몰라? 아, 그런데 근데 왜 지금은 다시 윤석열을 응원하는 거지? 자, 결국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협박 혐의로 잠깐 구속도 됐었는데. 아, 윤석열이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내가 교육 시켰는데 교육 잘 받았다. 윤석열이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내가 교육 시켰는데 교육 잘 받았다. 문재인 잘 씹어대. 아, 윤석열을 교육을 시켰다? 문재인 잘. 김상진 씨가 윤석열을 교육을 시켜서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김상진 씨가 윤석열을 교육시켜서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야, 이거 진짜 저번에 한번 누구지? 그 서초동 법원 이야기가 나는 뼛속까지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일파 씨. 자, 올라서 마타구 씨와 친일파 경찰관들께서는 마타구 씨와 친일파 어제 친일파 야, 윤석열이 이러는 거 알아? 윤석열 그런 거 아냐고. 진짜 윤석열 그런 거 알아? 알아. 윤석열이 이렇게 친일하고 다니는 거 아냐고. 알아. 윤석열도 친일파야? 몰라 그거. 나는 친일파야. 나는 저번에 친일파 아니라며. 마타구 씨와 친일파. 윤석열에 물들였구나. 마타구 씨와 친일파. 아니, 윤석열 그 지킴이 회장으로서 이렇게 친일하고 있는 거 윤석열이 아니냐고. 윤석열 진짜 알아? 윤석열이 뭐래? 칭찬해? 잘하고 있다 그래? 아니, 말을 안 하지 사람 말을 하겠냐. 은근히 좋아하는 거야 윤석열이? 너무한다 진짜. 아니 그러다 아니 사람이 친일이라고 그래. 마타구 씨와 친일파. 어, 앞에 잠깐만 놔주세요. 언도만 주세요. 내가 윤석열이 시키던가 그랬더니 윤석열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그 윤석열은 김상진의 그런 말을 듣고 대통령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